Fired up. Yes. 네, 안녕하세요. 잘 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운전하시죠.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네. 아, 오늘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하는 날이어가지고, 아, 저녁 먹고 축구를 보려고 이제 딱 켰는데, 콜이 떠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청왕리고요. 별내면 청왕리. 닦아도 괜찮고, 또 고속도로로 갔다가 고속도로로 오는 거라, 그 의정부 밀락동 경유에 한 골입니다. 네. 금방 왔고요. 저는 여기서 좀 대기를 하고 축구를 보면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1대1이네요. 네, 여기 청왕리 뒤쪽에 버스도 안 들어가는 용암리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아, 거기서 양질이 가는 거, 네, 모남리 가는 거 잡았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가격이 괜찮으니까요. 와, 여기 그릴 하는 데가 있는데 오다가 들깨가 엄청 무섭네요. 완전 멋지네. 네, 현지 시간 10시 2분. 여기는 오남읍 양질입니다. 오남리가 아니고요. 오남읍에 있는 양질이. 네, 오남역 근처입니다. 금방 왔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오남역 쪽으로 가서 대림 이편한선 쪽으로 가서 네, 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구 있네요. 네, 밀락동 가는 걸 잡았습니다. 네, 밀락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티벳 대리인데 로지로 떴네요. 여기 바로 양지 대림 아파트. 네, 현재 시간 11시 3분. 여기는 밀락 이지구 신안밸리, 실크밸리 아파트. 지하초장까지 갔다가 나왔고요. 현금 손님이셨는데 오늘 다 현금 손님이 많으시네. 최근에 보면은 현금 손님이 많더라고요. 역시 주말은 밀락동이네요. 콜이 많은데 그렇게 탈만한 골은 없네요. 네. 이 밑에가 KT 입구고요. 저는 밀락 이지구 먹자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대박. 카카오 콜인데요. 네, 콜 만화로 떴는데, 와, 87,000원입니다. 네. 네, 현재 시간 12시, 35분. 여기는 용마산역입니다. 용마산역에 있는 바로, 네, 면목 아파트. 아파트 이름이 면목 아파트네요. 네. 와, 이게, 네, 보통 주말에 업다카는 법인콜, 법인카드 아니면은 그 가족 행사 콜인데 지금도 가족 행사, 아, 신혼부부, 네, 신혼부부 콜이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사가정역 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머님 모셔다 드리고 가는 거라 돈이 아깝지 않죠. 역시 주말에는 콜이 있습니다. 오늘 또 축구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호프집에서 많이 술 마시고 했으니까. 오우, 와, 그 비가, 눈비가 오고 나서 요철이 많아졌습니다. 그 도로가 움푹 파인, 아, 네, 포톨이라 그러죠. 포톨이라고 하죠. 네, 포톨. 도로에도 포트홀이 많아가지고
고속도로에도 네. 눈을 크게 뜨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네. 아, 양수리 가는 게, 양수역 가는 게 떠 있는데요. 이거 7만원 이상 주면 한번 잡아보고 싶네요. 가서 라이딩해서 나오면 되니까. 네, 장안동에서 옥정 가는 게 4만원짜리가 떠 있네요. 네, 또 콜 고르고 있네요. 아, 진짜 콜 고르다가 지금 1시가 넘었습니다. 별내 가는 게 떠가지고 잡았습니다. 별내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그 태릉시장 쪽에서 출발하는 건데요. 기다려주신다 그러니까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51분. 여기는 별내동 위스테이 아파트입니다. 네. 네, 별내동 맨 꼭대기에 있는 별가람역에서 안쪽에 있는 아파트고요. 오다가 어떤 여성분이 타셨는데 직장 동료분이신 것 같은데 그 잠깐 가는 길에 내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냥 진짜 가는 길에는 내려주는데 갑자기 좌회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서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기분이 그런데 이거 경유비 가지고 막콜인데 싸우기도 그러고 그래서 약간 찝찝한데 이 그 직장 동료분인 것 같은데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울합니다. 우울해. 그래서 그냥 왔고요. 네, 잠깐 골목에 들어가서 경유한 거라 그런 거 가지고 또 뭐 싸우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뭐 차가 막혀서 빨리 가서 뭐 제가 또 콜을 탈 건 아니니까 집방향 콜이라 잡았고요. 네, 저 앞에 보이던 데가 별내 빙상장입니다. 네, 네, 여기는 별내 119 구조대 있는 불암산 밑에 있는 데고요. 지금 저는 뒷길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 축구 보다가 오늘 좀 쉴까 이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바로 그냥 괜찮은 콜이 떠가지고 나왔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나와가지고 2시까지 뭐 이 정도 매출이면은 만족하고 들어갈 거고요. 오늘 또 일찍 나오셔가지고 그 진짜 괜찮은 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보다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요즘에 카카오 콜은 별로 안 타고요. 주로 로지나 콜바로 콜을 타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저는 카카오 콜을 많이 탔었는데 요즘에는 로지 콜바노 위주로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티맵 대리도 타고요. 티맵 대리도 카카오 못지않게 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또 콜이 뜨네요. 네, 다른 기사님이 잡은 것 같습니다. 콜이 빠졌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일요일 날 푹 쉬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은 푹 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엄청 꼬리 계속 나오네.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네, 3만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엄청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방한 대책, 감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감사합니다. 와, 방금 멧돼지 봤습니다. 멧돼지가 산에서 이렇게 좀 막 산 속으로 뛰어가는 거 있잖아요. 저를 보고 놀래서. 근데 그 멧돼지가 와, 덩치가
범상치 않았는데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거 들깨만 위험한 게 아니고 이거 멧돼지 배가 겨울이어서 그런가 먹을 게 없어서 아니 근데 눈이 많이 안 내렸는데 나 처음 봤습니다 멧돼지를 와 대박 와 여기 내려가다 저기 개 사육장이 있는데 이 막대기 카메라봉입니다 네, 카메라봉 카메라봉을 이렇게 빼고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갑자기 그 들깨들이 거기 개 사육장 근처에서 막 배회를 하거든요 그 개를 풀어놓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들고 가야 됩니다 아 조심하십시오 안 풀어놨네요.